안녕하십니까 유치님 여러분, 오늘은 대한민국의 알프스 하동에서 열리는 축제에 대해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하동을 놀러 갔을 때 그린 사진을 아들이 잘 그렸습니다. 하동시장의 캐릭터인 두꺼비가 보이고 있습니다. 두꺼비 앞에서 코로나가 있기 전에 인증샷을 찍었던 장면입니다. 제24회 야생화문화축제가 하동에서 열립니다. 5월 5일날 하동에 영상을 찍으러 갈 것이니 그 다음에 더 많은 정보를 드리겠습니다. 우선 화면으로 이벤트와 행사 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제24회 야생화문화축제는 5월 15일부터 5월 23일까지 열립니다. 하동군 화계면과 익산면 일원에서 언택트로 열립니다. 축제 프로그램 구성을 보이시고 계십니다. 비대면 온라인 프로그램과 자율참여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자율참여 프로그램은 사회적 거리 두기 단계에 따라서 운영을 제한해서 합니다. 온라인 프로그램 시간표를 보시고 계십니다. 유치님들도 랜선으로 모두 함께 참여해 보시기 바랍니다. 아주 즐거운 축제가 될 것입니다. 코로나가 있기 전 양기비 축제에 갔던 추억의 사진을 보여드립니다. 넓은 들판에 아름다운 꽃들이 장관으로 펼쳐져 있습니다. 아들이 양기비 축제에 갔던 사진을 그림으로 잘 그렸습니다. 하동은 대한민국의 알프스입니다. 바람개비가 날리고 풍차가 보이는 아름다운 모습입니다. 여러분들도 하동에서 열리는 축제에 모두 같이 참여하시어 즐거운 시간이 되시길 바랍니다.